제가 한 달 전에 육진기원 선생님한테 이런 모임을 한다는 말을 듣고 매우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늘 아쉽게 생각했던 것이 사실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행동하는 선생님들이 제일 중요하다. 여기 청사 앞에 인권위원회 앞에서 그런 것보다도 너무 우리는 지금 이런 운동이 문제의 시급성과 이런 것에 비해서는 중앙집권화되어 있다고 할까요? 현장성이 너무 없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이게 나쁜 것, 싫다는 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좋은 걸 실천해내는, 보니까 이 주체는 오늘 나쁜 인권조례 폐지 네트워크지만 주관은 다음 세대 바로 세우기 실천연대. 사실은 마지막에서 얘기했지만 저는 이런 바른 교육을 실천하는 일이 바로 폐지를 하는 것이고, 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의 핵심은 우리 이제 조금 전에 사모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무소불위의 무슨 아주 강력한 법 같지만 저는 이것은 가짜고 종이호랑이고 이것은 거짓에 기반한 위협일 뿐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눅들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하는 것이 바로 맞는 것이다. 저는 조금 전에 우리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느꼈는데,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요즘 보면은 급속히 정말 나라가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에 한 11시 50분 정도의 시각에 와 있는 것 같이 느낍니다. 정말 사법부 얘기도 조금 전에 하셨고, 또 공무원들의 행태라든가 또 이 사회에 빛이 되어야 될 교회들조차도 지금 보면은 너무나도 정말 한심스럽고 실망스러운데,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하니까 결국은 돈과 이런 돈에 대한 위험이라든가 두려움에 쌓여있는 것이 가장 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다면은 이러한 문제들도 저는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전교조 또 민노총 이런 데들이 왜 힘을 발휘하는가? 핵심에는 돈이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모아가지고 돈의 위협을 가지고 또 돈이 지금 위협을 돈이 많은 사람들을 컨트롤해 나가는 이 사회입니다. 사실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진리에 눈을 감고 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협박에 이것이 먹혀 들어가는 사회는 결국 다 이것이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돈의 효과가 또 이 사회가 너무나도 돈의 그런 위협에 물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삼성이 노조가 거기에 이제 탄생하느냐 아니냐를 하시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신다고 하면서 왜 그런가 봤더니, 저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노조 설립을 허가하지 않았던 삼성이 하면 이것이 본물이 터지는 건가 했더니, 그것보다도 삼성의 큰 그 자산의 많은 부분이 이제 노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민노총이라든가 이런 데들의 판도가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지금보다 훨씬 더 힘을 받을 것이다 할 때, 아, 그런 면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학생인권조례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다. 우리 옆에 계신 지영진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벌써 한 1년이 가까웠는데 서울지방행정법원에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무효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결부터 나왔는데 신문에서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이것이 각하가 됐습니다. 각하라는 것은 다툴 필요가 없다. 재판을 하지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제가 이런 것에 대한 예를 들면서 또 제가 이것보다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대광고등학교에서 있었던 강희석 군 사건을 보면서도 같은 그러니까 뭐 물론 내용은 약간 다르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보면은 이 가짜에 진짜가 농락당하고 있는 사례가 아닌가.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사법부가 저는 이 행정법원에서의 판결도 굉장히 비겁한 이 시대의 모습을, 그러나 그렇다고 아주 정말 헌법재판소가 탄핵 판결한 것처럼 그렇게 엉투당투한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 이것을 잘 읽어보면 제 주장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뭐 제 발표에 이어서 우리 지용준 변호사님께서도 법률 전문가로서 제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가지 것을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학생인권 조례를 둘러싸고 많은 분들이 이게 또 인터넷 같은 거를 쳐보면 학생의 인권과 교권에 충돌해서 이것을 어떻게 교통정리할 것이냐 하는 식으로 이해하고 몰고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그 프레임을 이해하는 것이고 학생인권조례를 이해하는데 이러한 프레임이 저는 잘못됐다는 것부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 결론부터 말하면 학생인권조례는 68혁명과 같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68혁명의 한마디로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모든 뭐였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한 것처럼 이것은 지극히 정치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허물어치리고 하는 악한 영적인 도전이지 이것이 무슨 뭐 학생의 인권을 다루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지금 싸움은 교육에 대한 정치의 간섭입니다. 뭐 동성애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것은 학생 인권과 교권의 충돌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교권 안에 그 안에서 인권이 있는 것이고 교권이 확립되는 것이 인권의 학생 인권의 성립의 최대의 보호막이자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부정한다면 뭐 하려고 학교를 보내십니까? 저는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우리 교사들에게도 이러한 관점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걸 인정하지 못한다면 학교를 왜 보내세요? 뭐 하려고 여기에 와 있습니까? 다른 데를 가서 마음대로 교육을 시키든지 해야지 학교의 권한과 교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또 이것을 대립되게 한다면 뭡니까? 그러한 예가 우리 학교에서도 저희가 이제 벌이고 있는 운동이 학교에서 잠자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는 일을 했더니 일부 학생들 중에는 중학교 때는 우리 자도 아무 말 못했고 또 어떤 학생들은 그러한 버릇으로 내가 자고 싶은데 왜 선생님이 못 자게 해요 하고 덤비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학부모나 학생이 항의한다면 우리는 절대 이거 허용할 수가 없다. 자야 될 상황이 있으면 선생님과 합의해서 선생님의 허락하에 어디 어디 가도록 하는 모든 것의 결정권은 학교가 선생님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을 갖다가 협상의 대상을 삼는다면 학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육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강희석 군 사태에서도 봤지만은 강희석 군이 제기한 나는 기독교 신자가 아닌데 예배를 강요했다 뭐했다 하는 것 가지고 한 것은 그 이것에 관련됐었던 종교자유연구소에서도 고백을 나왔지만은 기독교 교회와 기독교 미션스쿨을 없애려고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지 강희석 군의 인권을 보호하게 할 것이 아닙니다. 아마 강희석한테 물어봐도 그것은 자기가 인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학생 인권과 교권의 충돌의 사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저도 여기에 그 어떤 그 변호사분이 이 월드뷰라는 데서 이게 8월호에 나온 것을 제가 다른 데서 인용도 했지만은 이 대법원에서 이게 사실은 1심에서는 학생 편을 들었고 2심에서는 학교가 이겼고 이 최종 판결인 대법원 판결에서는 학교가 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미션스쿨에서 종교교육을 필수로 하는 것은 금지되는 하나의 판례가 되신 거라고 변호사분이 이렇게 썼어요. 저는 그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굉장히 해석을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잘못하는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각하되는 것을 언론 같은 데를 보면 제가 혼자 제기한 것도 아닌데 제가 제기했고 또 제가 무슨 뭐 교육감 선거에 뭐 예비 등록하고 하는 것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이것을 한 것처럼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 판결은 제가 진 것처럼 나오는데 제가 진 것이 아닙니다. 이건 판결을 읽어보고 저기 이 판결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데 결론적으로 대광고등학교에 대한 판결의 내용은 뭐냐면 대광고등학교가
학생이 그렇게 싫어하고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징계하고 설득하거나 다른 대안을 만들어주지 못한 대광고등학교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다 라는 것을 판결한 것이지, 이 판결문 내용 속에는 종교사업으로서 종교교육을 실시하고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생이 이렇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설득하고 대안을 만들어주고 강제성을 쪄서 그것을 징계까지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것인데, 그것이 왜 종교교육을 갖다가 못하게 하는 겁니까? 지금 종교교육 저희는 하고 있고 다른 데서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것은 되려 어떻게 보면 분명히 헌법상에 있는 학교, 그러니까 종교, 종립학교의 권한에 대해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라고 해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학생을 잘 설득하고 정말 최고의 수단으로 걔가 못하겠다고 한다면 다른 학교로. 그런데 사실은 대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강희석이한테 다른 학교로 가라 그랬는데 얘가 외부의 정치적인 싸움에 이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애당초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이런 종립학교에도 강제로 보내는 이러한 것에 문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 싸움은 정치가 교육을 이용하려고 하는 아주 악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것으로 이제 넘어가면 학생인권조례 소송을 저희가 냈고 했는데, 이 판단에 각하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것을 재판할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여기 이제 소송인의 한 사람으로서 뒤늦게 이름을 걸고 참여한 가운데 저는 확신했던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을 어긋나는 하위법이 상위법과 배치되는 것을 주장하는 말이 안 되는, 법률적으로는 이거 다툼의 여지도 저는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도 지금 사법부가 이런 자기 출세라든가 자기의 어떤 그 정치적인 상황에 휘둘려 가지고 내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다. 판결을 계속 미루나, 그러나 못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결국은 각하로 갈 수도 있겠다. 각하로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회피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판결문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학생인권조례가 헌법기본상을 구체화하고 강조한 것이지 소송 청구자인 뭐 저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뭘 하려고 하는 것을 제안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 이거 뭐 다툴 필요가 없는 거다. 당신들이 좀 오해하고 있다. 저는 이런 것이 봅니다. 다시 말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의 권리를 그냥 재확인할 뿐이지 새로운 권리를 제안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학생인권이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존중대함을 강조하고 권고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저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라고 각하 판결 이유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뭡니까? 다시 말하면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정말 예를 들어서 동성애가 나쁘다, 뭐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못하게 할 사례가 뭐 있냐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론 피해 사례나 이런 것들을 더 한다면 이 판사가 더 압박을 받고 이런 판대. 그래서 사실은 아시겠지만 여기 육진경 선생님이 당한 여러 가지를 보면 교육청에서 협박을 하고 징계할 듯 했지만 실제로는 징계를 못하고 구두 경고를 했습니다. 사실 그것도 피해 사례죠. 그러나 재판부가 볼 때는 뭐 그거는 뭐 지금 그분이 교사 생활하거나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판결한 것처럼 굳이 다퉈가지고 이것을 할 필요가 없이 그저 알아서들 잘 하세요. 계속 하세요. 할 사람은 하세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종이 호랑이지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이 무슨 굉장한 것처럼 써먹는 저 나쁜 놈들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갖다가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바를 해서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다. 또 뭐 두 발의 규제라든가 이런 건 다 학교가 하게 돼 있습니다. 현행법에.
여러분이 아마 최근에 보셨겠지만은 두발 뭐 자유화 때문에 조현 씨가 뭐 두 염색을 해도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언론을 내렸어요. 실제로 협조 공문은 아니고 협조문 같은 것들이 메일 형태로 학교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알아보니까 학교가 알아서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달라는 것이. 그래서 뭐 실험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언론 플레이는 그따구로 하면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이 아마 그 기사를 보셨을 때는 앞으로 애들이 뭐 염색하고 뭐 두발도 뭐 망 놓고 해도 학교가 또 할 수 없게 됐구나. 그건 착각이고 언론의 잘못된 오보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 오지 않을까 해서 제가 공문한 걸 계속 유심히 봤는데도 그렇게 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법에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예 그동안에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에서 만들어진 이후에도 이건 법률적으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아무 적이 없으니까 무시해버렸다. 그러다가 작년에 저희가 규칙으로 뭐 동성애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예방교육한다든가 또 특히 또 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피해가 많이 생기는 게 교사들이 이제 핸드폰 같은 것을 관리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는 것을 또 언론플레이 해가지고 냈어요. 근데 그것도 다 협조하자라는 차원으로 온 것이지 그거 못하게 한다? 그런 법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거짓,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 나라가 이꼴이 되는 것들이 전부 거짓의 것이고 두려움을 통해서 협박하고 집단, 어떻게 보면 이것은 좀 공포를 조장하는 아주 나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시간이 가면 분명히 전원들이 칩니다. 문제는 우리가 거짓에 넘어가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우리의 할 바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학칙으로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인데 학생인권조례 가지고 자꾸들 밖에서 그러고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기니까 아예 우리는 학생인권조례는 지방조례 저 아래의 법입니다. 학교에는 학칙이라는 게 학교의 헌법입니다. 또 그러나 그것이 문제된다면 법률적인 것을 저 사람들이 소송을 걸어가지고 언론에 보면 우리가 규칙으로 그걸 만들었다고 했더니 뭐 어느 언론 기자가 교육청에 물어봤더니 인권조례 위반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행동을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런 액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해봤자 자기네들이 할 법적인 권한이 없다는 걸 스스로 다 아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판결을 통해서도 재확인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바를 하고 그 피해가 생기면 앞으로의 투쟁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학교에 교사가 징계를 받았다든가 모았다든가 할 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이러한 행정소송에서도 인권조례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피해를 보상하든지 정당하든지 판결을 회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이 헌법에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방조례는 전부 저는 종이호랑이 가짜다. 그런데 없는 것이 더 낫죠. 이것 때문에 예산 만들어가지고 허튼 짓들 하고 있고 협박하고 있고 또 이게 진짜인 것처럼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없어져야 되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여러분이 그걸 저는 아셔야 된다. 그런 면에서 이거 다 이제 여기 자료에도 아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판결 내용에도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것을 제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학생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대하면서 해야 될 바를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안에 그런 것을 위한 진리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진리에 대한 확신이라든가 내가 교사로서 내가 뭐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무런 일이 없는 거 아니겠죠. 뭐 여러 가지 협박도 받고 왕따도 당할 수 있고 항의도 받을 수 있고 하지만 그것을 넘어설 만큼의 내 안에 그런 진리를 향한 불이 있느냐 없느냐 사실은 그게 더 우리가 뼈저리게 반성하고 앞으로 다져나가야 될 일이지 그 사람들이 이게 잘못됐다 이 얘기만 맨날 해서는 저는 안 된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